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나 동주민센터, 동방문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동지역사회 사업인 포춘기와 해춘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습니다. 포춘기는 궁동생태공원 원형광장 주변에, 해춘기피제 분사기는 고척일동 오금어린이공원과 동양미래대학 앞 교차로 안양천 진입로에 설치됐습니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을 추진합니다. 보험은 내년 4월 30일까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행 등 자전거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데요.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버 놀센터 사업을 운영합니다. 실버 놀센터는 60세에서 79세 어르신을 모집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와 관련된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